자, 오늘의 프라펑 시간 발디 선생님을 만나러 갑니다. 한때 그레니와 더불어서 전세계를 강타했던 그 게임 발디 선생님, 오늘은 발디쌤의 랩 교실 가보죠. Class starts now. 이거 카운트다운도 싹 다 발디쌤 목소리로 바뀌어버렸네. 오. Now it's time for everybody's favorite subject. 저 목소리 겁나 오랜만에 듣는다. 참고로 요 발디 모드는 데모 모드거든요. 한 네 곡 정도 있는 것 같은데, 나중에 완전 풀모드 나왔을 때는 거의 뭐 20곡에다가 겁나 많은 뭐 다양한 요소들도 따로 추가가 된다고 해요. 근데 이거 데모모드 치고는 상당히 보컬인데요. 자, 저 발디쌤의 정겨운 자화, 그리고 저거 수학문제 기계, 그 푸는 기계였나? 겁나 오랜만에 본다. 발디쌤 진짜 자소리 한번 들릴 때마다 공포 그 자체였거든요. 야, 발디쌤의 랩 교실 기초 수업 들어간다. 아, 역시 랩 중독자 남친, 예, 보프 랩 할당량 채우기 위해 발디쌤이 있다는, 예, 학교까지 찾아와 버렸어요. 어, 근데 발디쌤도 한랩 하는데요? 발디쌤 전용 저 커스텀 초록색 마이크, 저거 상당히 멋있네요. 보프가 저 초록색 마이크 끼워도 꽤 멋있을 것 같은데. 일단 캐릭터 아주 고퀄로 뽑혔고. 어? 이 소리는? 자, 기초편 끝났고 본격적인 수업 들어간다. 자, 따라올 수 있겠나? 잘 따라오라고. 오, 템포 올라간 발디쌤인데요? 마구마구 흔들어 제껴! 그 발디쌤 효과음 같은 거 적재적소에 너무 잘 써가지고 노래도 상당히 고퀄이에요. 야, 그러면 이거 첫 번째 데모 버전에 이제 발디쌤 나왔으니까, 어, 점점 업데이트가 되고 그러면은 교장쌤도 나오고, 그리고 또 누구 있었지? 양말이었나? 어, 그리고 불리, 그 일진 있잖아요, 기억나시죠? 걔도 나오겠네. 아, 잊고 있었던 엄청난 빌런 또 생각이 났어. 줄넘기 소녀, 레스 플레이 하면서 쫓아오는 거. 아, 1주차 이제 발디쌤 학살 내고 나면 이제 차례차례 발디의 핵심 빌런들 등장하겠군요. 와, 기대되는데? 어이, 왜 이렇게 말이 많아? 자식, 수업 집중하네. 오, 발디쌤 화났다. 바로 풀 세팅했어요. 이제 쫓아오기 시작하거든요. 오, 잔으로. 아. 와우, 여기도 누르면 안 되는 게 있네. 자, 왔다. 자구간, 정신 차려. 아, 이게 모든 화살표 보이면은 막 누르고 싶단 말이죠. 오케이, 잘 피했다. 천천히 하면 돼. 아, 쌤, 자, 너무 아파요. 안돼. 자, 다시 한번 자고 간.
집중! 오! 제발 버텨! 오! 넘길 것 같은데? 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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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자, 이번에도 그러면은 아, 잡아든 계속 나오네 이번에. 아, 피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데. 일단 피해볼게요 계속. 난이도 상당한데요 이거 하드 모드. 자가 약간 폭탄 같은 느낌이라 지금 계속 저 자구간이 자치면서 바지 선생님이 쫓아오는 그런 모습이네요. 와우! 오! 야, 이 모드 진짜 해코컬이네. 모르면 안 돼. 바지쌤 죄송해요. 너무 오랜만에 왔죠 제가. 수업 열심히 들을 테니까 좀 봐주세요 좀. 아, 난이도 이거 아니잖아요. 아, 방심했어 너무. 야, 아, 나 죽어. 아, 그만합시다. 다음 랩갓을 바지선생 인정하겠습니다. 예, 저는 더 선생님께 배울 게 없는 것 같아요. 아,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좀 보내주세요 진짜. 파산하겠습니다. 아, 진짜 놓지 마라. 할 수 있어. 버튼 안 누르면 돼. 아, 판정 좋아서 그나마 다행이다. 거의 다 왔는데 이렇게 죽을 순 없어. 게이지 채워, 게이지 채워. 천천히 침착하게 채워. 깼다. 잠깐만, 근데 이거 뭐 시크릿 코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시크릿 송에 접속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. 4, 1, 5. 우와, 우와, 뭐야. 미쳐버린 머더 발디쌤의 등장입니다. 뭐냐 얘? 뭐 이름이 팔도? 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발디가 아니라. 아, 약간 발디를 뒤집어서 팔도가 된 건가? 그런 거 같죠? 난이도 뭐야 이거? 와, 찔렸어. 완전히 데이터가 망가져버린 발디쌤인거든요 약간. 아, 발디가 아닌가 이미? 와, 잠깐만, 이거 죽을 때 모습 아까 제대로 못 봐가지고. 어어어어어어, 어떡해. 뽀뽀야, 그대로 찔려버렸어. 살아나. 제가 봤을 때 약간 데이터가 팔도한테 찔리면은 저도 데이터 쪼가리가 돼가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. 오케이, 가보자. 와! 잠깐만, 이거 뭐 화살표도 뺑글뺑 돌아가네? 적당히 해. 오, 빠르다 빨라.
두두두두두 어어어 야 뭐야 뭐야 아니 자리가 바뀌는 건 아니지 이거 자리 바뀌는 거 인지하고 바로 왼쪽 쳐다볼 준비 오케이 오 당할 뻔했어요 야 이거 좌우반전 돼가지고 헷갈리는데요 여러분 땅 야 니 원래 자리로 돌아와 오케이 됐다 어 치명적인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컴퓨터를 차단합니다